어디 유기견 같은데 무언가가 달고 다닌다고 그런 것 같았어요. 어. 그리고 내로더라고. 조용히 차 뒤에서 있었거든. 톱니식으로 돼가지고 아마 삼진성 멧돼지 같은 거 잡는 거 아닌가 생각해. 지금 계속 이대로 놔두면 또 다리를 절단해야 되는 상황까지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잠시만요. 뒤로 빠질게요. 뒤로. 아유 어떡해. 계속 할린다. 지금 다리에 계속 그 압력을 주고 계속 고통을 계속 수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서 먹잖아. 아, 먹네. 저희가 지금 저 덫이 단순히 걸려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신 독소로 인해서 아마 그걸로 인한 폐혈증이나 이런 문제로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. 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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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막아. 나간다 나간다. 안 와버리시면. 예. 아니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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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이쪽으로 됐다. 다시 하는 거야. 그렇지 그렇지. 아이고야. 됐어 됐다. 됐어. 네. 딱 이렇게. 잡았습니다. 네. 이렇게 잡으. 이게 잘 잡았어요. 네. 먹어. 이걸 어떻게 벌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는데. 잘 오신 분이요. 밑으로 내려가야 풀리겠구나 이게. 이게 밑으로 쭉 내려가야지 풀리게. 잠깐만요. 이쪽 여기도 좀 눌러야 될 것 같은데. 조심하세요. 잠깐만요. 잠깐만요. 네. 부터. 선생님 발 이거 발 빼세요. 발 빼세요. 어, 발 빼세요. 아이고야. 잠깐. 가자. 엑스레이. 이쪽은 지금 감각이 없어요. 지금 감각이 없는 상태라. 지금 엑스레이상에서 보면 지금 이 다리가 많이 부었죠. 이 부위 지금 덫에 의해서 물린 그런 부위입니다. 그래서 이것은 이미 뼈가 부러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런 상태고 이 부위들 지금 이거 부은 부위 이 뼈를 제외한 나머지 부위가 연부조직인데 이게 한 80% 정도가 이미 괴사가 됐어요. 절단이 돼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80% 정도 괴사가 됐다는 것은 되살리기 어렵다.
이 덫에 의해서 오랜 시간 동안 혈관 손상되고 혈행 장애가 생기면 그 조직은 괴사되기 때문에 이미 처음에 아마 제보하신 분이 발견했을 때에도 이미 상당히 괴사가 진행되고 있었을 거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거의 사람의 흔적이 없기도 하고 진짜 딱 동물들만 왔다 갔다 걸을 수 있는. 사실 제가 의심되는 거는 산에서 설치하는 경우는 사실 이게 뭐 재산상이나 개인이 피해 있는 일은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저의 생각이 오로지 사냥을 위해서 설치하지 않았나. 이 오기를 벗어나야 되는 게 우선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발버둥 치다가 이런 곳을 끊으려고 시도를 했을 거예요. 네. 지금 안 빠지거든요. 이렇게 삼짐승이 문제가 아니에요. 내가 걸릴 수도 있다는 그것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거 무식고 이렇게 놔버리면 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. 안녕하세요. 저희 방송국에서 나왔는데요. 그럼 저희는 지금 취급 안 한 지 좀 됐어요 이거. 또 안 찾아가지고. 혹시 이거 파나요? 이런 거? 없어요 그거. 이런 거 없어요? 네 없어요.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야생동물 포획 도구를 제작하고 설치하고 이제 소지하고 판매하는 경우를 이제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고요. 단지 이제 환경부령으로 예외적인 조항이 있어서 만약에 유해 야생동물 허가 받은 사람이라면 또 그거를 또 법적으로 다시 따져야 되는 상황이 있어요. 뭐 이런 도구로 해서는 순천군청에서는 아직 그 인허가를 안 해주고 있거든요.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 이미 불법이란 얘기네요. 이 덫은. 예, 그렇죠. 예. 판매도 안 되죠. 예. 일단 주변 탐문 수사를 먼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. 목격자라든가 CCTV라든가 뭐 그런 수사를 진행을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데 저희가 일조를 하겠습니다. 사람에게 친숙하긴 한데 경계심이 많고 사실은 그 경계심이 이번에 그 사고로 인해서 더 생겼을 수도 있고 하는 거라서 해먹는 것 같아. 지금 수술한 지 3일째인데도 보행이 상당히 좋은 편입니다. 그래서 아마 해봉하면 문제 없이 잘 살 것 같습니다. 동물자유한테 센터로 가게 될 거고요. 거기서 이제 앞으로 내과적 치료나 이런 거를 또 병행하게 될 거고, 거기서 이제 또 잘 관리 받으면서 좋은 가족을 만나야 되지 않을까요?